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1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21차 2024 RCA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일간 LA에서 열립니다. 제7회 동남아 전도 집회 및 제22회 필리핀 렘넌트 대회 등록이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1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강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로 모든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으로 300%를 누리면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생명운동, 영성운동, 재생산운동이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강에서는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응답 재생산, 기도 300%이며 나와 교회,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워 300%가 준비되면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300%를 준비시키고 현장으로 가서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주며 모든 흑암 지역으로 가서 재창조를 이루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24일 진행됩니다. 12월 18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1차 2024 RCA가 오는 27일부터 4일간 LA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절대망대를 세울 렘넌트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27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됩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7일 리더 수련회 1, 2강 메시지가 오후 6시 30분에, 이튿날인 28일 본대회는 오후 7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9일은 오전 9시 30분에 2강 메시지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3강 메시지와 렘넌트 나잇이 진행됩니다. 한편 12월 1일 주일 세계 공동체 예배가 LA 그리스도 원역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제7회 동남아 전도 집회 및 제22회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먼저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5천 종족 살리는 기회라는 주제로 17일에, 이어 18일에는 237의 기회라는 주제로 동남아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이 연장되어 11월 30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으며 사전 신청자에게 한해 VIP석에 자리 배치됩니다. 한편 작년 동남아 전도 집회 말씀은 집회가 진행되는 전주간 기도 수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7 5천 현장의 정확한 언약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북한 선교국 사역자들이 사회와 기도, 특송 등 모든 순서를 맡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유광수 목사는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운 산업인, 237 5천 종족 살린 렘넌트, 사마리아 전도, 흩어진 제자들의 복음운동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본부 중심으로 매주 핵심을 순회하며 그 지역의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들과 모임을 갖고 말씀을 받으며 300%를 실제 준비하는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12회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24, 25 영원을 보는 증인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12월 12일부터 이틀간 237센터에서 농인 선교국 자체 집중훈련이 진행되며 14일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토요 핵심으로 드려집니다. 도서 출판 생명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리뉴얼된 홈페이지는 직관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개선하여 보다 원하는 자료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결제 수단과 더불어 무통장 입금,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가 추가되어 한층 편리하게 자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구입이 불가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라이프 위아 접속 또는 위아 사이트 접속 후 자료 구매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1월 30일 토요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2025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1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랩런트 리더스쿨 RLS에서 25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2월 18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원서 접수받으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RL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재생산의 참된 응답 확정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